안도무키, 오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불쇠에 맞춰서 연기를 펼치겠습니다. 두 번째 트리플 루프 점프까지 깨끗하게 착지했는데요. 그리고 이어지는 플라잉 시스핀. 깔끔하게 소화합니다. 네, 중반부에 있었던 트리플 러쥬 점프는 조금 착지해서 흔들렸지만 네, 트리플 사르코 트리플 토 점프 연속적으로 성공했습니다. 음악에 맞춰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스텝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전히 여전히 살아 있네요. 네. 네. 사실 안도미키 선수가 출산 이후에 돌아온 대회에서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. 네, 첫 번째 보였던 점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네, 성공하리라고 보았었는데요. 네.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네, 체력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. 그렇네요. 일단 근력이랑 순발력이 살짝 떨어진 모습이라 네. 좀 아쉽습니다. 하지만 네.
네. 원래 안도미키 선수가 잘하던 스핀이라든가 스텝 부분 굉장히 잘 그렇죠. 표현했고요. 어제 쇼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? 어제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될까요? 아니면 오늘이 어제는 좀 깨끗한 프로그램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. 이 프리스케이팅은 워낙 시간이 좀더 길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 보였어요. 뭐 아무래도 안도미키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출산 이후 돌아왔던 대회보다는 조금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도미키입니다. 네, 정확한 아웃엣지를 사용한 트리플 러츠의 더블 룹 점프였는데요. 발을 뺄때 조금 날이 걸렸어요. 그렇습니다. 안도미키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62.81로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어서 2위를 차지했었고 프리스케이팅에서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? 네, 더블 악셀에 연결해서 세 바퀴 트리플 토룹 점프를 뛰려고 했는데 네. 회전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었네요. 연습 때는 가끔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보였었는데요. 네. 결국 연습 때만큼 그 부분은 보여주질 못했는데 여기서 또 오른손을 짚었고요. 네, 지금 점프도 조금 회전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. 네. 뭐 앞서 이제 프리 자신의 베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2011년 4대 6 대회에서 134.76이 안도미키 선수의 프리스케이팅의 베스트 점수가 되겠고요. 그리고 2011년 역시 4대 6 대회에서 세운 201.34가 이 안도미키 선수의 베스트 기록입니다. 자, 오늘은 과연 또 이제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될지요? 네,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스파이럴 포지션 굉장히 다리를 높게 올려서 그렇습니다. 마지막 마무리합니다. 이 안도미키 선수가 참 성격도 좋아서요. 인터뷰하면서도 김연아 선수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환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자, 기술 점수가 52.17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점수 61.84가 나와서 114.01로 176.82 현재 1위로 올라가는 안도미키 선수입니다. 이제 안도미키 뒤를 이어서는 총 5명의 선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.